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간이 소나기가 내려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보통 8월 중순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네 물놀이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는가 하면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가동해 거리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울경 지역의 폭염 일수는 13.9일, 열대야 일수는 14.6일. 올해는 과거 폭염이 길었던 해와 달리 열대야 일수가 폭염 일수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탁월한 서풍으로 인한 서해상의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밤동안에 기온이 하강하는 걸 이 수증기가 조금 저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기온이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겹으로 위치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폭염은 지속될 예정. 보통은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폭염이 꺾이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5일 이후에도 중기 기온 예상에서는 폭염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중기 후반에서도 폭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6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아지면 1, 2도 차이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